안녕하세요. 저를 만나면 날씬하고 아름다워집니다. 가정의학과 전문의 비만클리닉 원장 정승은입니다. 세월은 거스르면서 슬림 탄탄하게 건강 미니 바디라인 다들 원하시죠?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께 늘 음식의 양보다는 종류가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는데요. 오늘은 다이어트 효과는 물론이고 여자분들이 드시면 특히 좋은 여성 다이어트 필수 음식 딱 네 가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요, 단백질이 풍부하고 피부 건강에도 좋은 김이에요. 우리가 무심코 밥과 싸먹었더니 고소한 김,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. 김은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은 또 가득해요.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도 풍부하고요. 그리고 식이섬유도 30%를 차지해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체내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되고요. 항산화에 탁월한 비타민C, 비타민E도 가득해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. 단, 참기름과 소금이 막 잔뜩 발린 김보다는 살짝 구운 김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더 좋다는 점은 잊지 마시고요. 두 번째, 비만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를 줄여주는 현미. 다들 밥 굉장히 좋아하시죠? 저도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힘이 나는 정말 밥순인데요. 밥은 백미가 아닌 현미로 드셔야 하는 이유 알려드릴게요. 백미와 다르게 현미는 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껍질이 있잖아요. 이 껍질에는 피틴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우리를 살찌게 하는 당질의 흡수를 느리게 하고 비만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를 감소시키고 살이 덜 찌는 몸으로 만들어주거든요. 그리고 모유와 비슷한 아미노산 구성에 활력에 꼭 필요한 비타민 B군도 풍부해요. 세 번째, 근육도 만들고 항산화 효과도 업! 바로 버섯인데요.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인 버섯. 저는 사실 고기보다 버섯을 더 즐겨 먹는데요. 여자분들은 특히 더 탄탄한 몸을 위해서 근육을 늘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적당량 잘 챙겨 먹어야 하시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. 식물성 단백질은 이 살찔 수 있는 동물성 지방에 함께 있는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플라보노이드나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에 탁월한 성분들과 비타민, 미네랄, 식이섬유가 풍부하고요. 근육 합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단백질도 풍부하니까 다이어트 하실 때 꼭 챙겨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네 번째, 염증은 억제하고 쾌변까지. 브로콜리. 브로콜리, 양배추, 청경채와 같은 푸른색을 띠는 채소는 파이토케미컬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잘 알려져 있죠. 특히 이 브로콜리는 타임지에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. 브로콜리의 새싹에 풍부한 설포라판은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굉장히 탁월하고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요. 특히 이 브로콜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가 있는 분들께 아주 강력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장 속의 유익균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니까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도 좋겠죠. 제가 소개해드린 음식들을 이용한 자주 먹는 요리나 레시피가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. 같이 더 맛있게 먹고 건강한 다이어트 함께해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같이 해주세요.